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들려드릴게요. 로봇과 인공지능 강희든 글, 신보영 그림, 출판사 파랑새.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은 인공지능이 장착되어 있어서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아는 똑똑한 로봇을 말해요. 로봇은 과연 어디까지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힘든 일도 척척 해내고 또 똑똑할까요? 아무리 인공지능 로봇이라 해도 사람의 창의력을 따라잡을 순 없죠. 이곳은 내 로봇 연구실이란다. 자동장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첨단 로봇들이 모여있지. 정말 멋지지 않니? 아이작 박사는 자랑스럽게 연구실을 소개했어요. 미혹이는 눈이 동그래져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구경했죠.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로봇이 있었어요. 팔만 있는 로봇, 사람 모양의 로봇, 굴러다니는 로봇. 미혁이는 호기심 어린 얼굴로 물었어요. 박사님, 로봇이 정말 많네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로봇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당연하지. 아이작 박사는 로봇팔이 가득 모여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여기 있는 로봇들은 1세대 로봇들이란다. 컴퓨터로 제어하는 산업용 로봇으로 초기 모델들이지. 사람이 하기 힘든 일들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데 사용했단다. 조립이나 가공 등 정해진 일만 하지만 아주 정교하지. 정말 고맙고 유용한 로봇들이야. 아, 저도 본적 있어요. 뉴스에 가끔 나왔거든요. 사람이 하기 힘든 일도 척척 해낸다고 들었어요. 오, 그랬구나. 아이작 박사는 씩 웃으며 옆으로 이동했어요. 이번에는 로봇팔 뿐 아니라 사람 모양의 로봇, 바퀴로 이동하는 로봇 등이 있었죠. 여기 있는 로봇들은 2세대 로봇이란다. 미혁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2세대 로봇들은 모양이 다양하네요. 1세대 로봇과 비슷한 로봇팔도 보이고요. 아, 태호가 말한 휴머노이드도 있네요. 휴머노이드도 알고 있어? 대단한걸. 2세대 로봇이 1세대 로봇과 다른 점은 감각이란다. 센서를 이용해 감각을 갖게 된 거지. 미혁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박사님, 이해가 잘안 되는데요? 알짝 박사는 태호랑 똑같이 생긴 로봇 청소기를 가리켰어요. 로봇 청소기는 청소를 할때 다른 물체와 부딪히지 않아. 로봇 청소기에 달린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하거든. 아, 그럼 센서를 이용한 로봇이 더 똑똑하겠네요? 그럼 아까 본 1세대 로봇에는 센서가 없는 거예요? 맞아. 1세대 로봇은 같은 동작을 무한히 반복하기만 하지. 예를 들어 금속에 색칠을 하는 로봇팔은 정해진 위치에만 색칠한단다. 금속의 위치가 잘못되어도 똑같은 자리를 색칠하겠지. 미혁이는 냉큼 아이작 박사의 말을 받아서 말했어요. 그럼 센서가 있는 로봇팔은 금속의 위치에 맞춰 색칠하겠네요? 그러면 훨씬 실수가 적어지겠어요. 당연하지. 2세대 로봇은 지능을 가지고 있단다. 물론 아직 아주 낮은 수준이긴 해도 말이지. 로봇이 지능을 가졌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아직 놀라기는 일러. 1세대 로봇과 2세대 로봇은 그저 사람의 동작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지만 3세대 로봇은 보다 복잡한 일을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단다. 아이작 박사는 아주머니 모습을 한 로봇에게 다가갔어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우리 집 가정부 에이프릴이란다. 에이프릴은 집이 더러워지면 알아서 청소를 해. 집이 더러운지 어떻게 아는데요? 집안을 둘러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거든. 또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움직인단다.
에이프릴, 시원한 주스 좀 가져다 줄래? 에이프릴은 네, 박사님 대답하고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잠시 후 주스를 들고 나타났어요. 에이프릴은 사람의 말뜻을 알아듣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인공지능의 힘이지. 미역이는 주스를 든 에이프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박사님, 아무래도 에이프릴이 저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미역이의 말에 아이작 박사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하, 기죽지 말려. 아, 네가 좋아할 만한 로봇을 소개해주마. 아이작 박사는 미역이를 이끌고 연구실 구석으로 향했어요. 미역아, 너 축구 좀 하니? 아이작 박사의 뜬금없는 질문에 미역이는 머뭇거렸어요. 축구요? 잘은 못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축구는 왜요? 미역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작 박사가 소리쳤어요. 시작! 그러자 구석에 있던 로봇들이 작은 공을 이리저리 차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와, 로봇들이 축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인공지능을 가진 축구 로봇들이야. 사람이 작전을 내리면 그 작전에 따라 알아서 축구를 하지. 이것도 바로 인공지능 덕분이란다. 만화에 나오는 로봇처럼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건가요? 로봇이 가진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란다. 하지만 아직 사람처럼 생각하는 수준은 아니야. 정해진 영역에서만 지능을 발휘할 수 있지. 정해진 영역이요? 미호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은 로봇의 인공지능이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진 않아. 로봇을 만든 사람이 어떤 목적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도 달라지는 거지. 미호기는 축구 로봇을 쳐다보며 속삭이듯 다시 물었어요. 그럼 축구 로봇들은 농구는 못하나요? 우리 삼촌은 축구든 농구든 운동은 뭐든 잘하거든요. 아이작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봇은 아직 사람처럼 혼자 알아서 모든 일을 판단하지 못해. 저 로봇들은 오직 축구를 위해 만들어졌으니 다른 건 못하지. 로봇의 인공지능은 아직 사람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단다. 미호기는 열심히 축구를 하는 로봇을 다시 봤어요. 그럼 언제쯤 로봇이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나요? 글쎄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구나. 로봇이 사람처럼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추고 감정까지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 하지만 미호기 같은 아이들이 열심히 로봇을 공부해서 이 다음에 과학자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아이작 박사는 멋쩍은 듯 웃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다른 지능형 로봇을 소개해 주지. 이리 와, 키키. 그러자 귀여운 강아지 인형이 쫄랑쫄랑 뛰어왔어요. 아이작 박사는 강아지 로봇의 머리를 쓰다듬어 말했죠. 이 녀석은 내 애완 로봇 키키란다. 정말 귀엽지? 애완 로봇은 사람을 즐겁고 편안하게 해줘. 인공지능 덕분에 말을 알아듣고 척척 대답할 수 있거든. 그래서 심리치료의 목적으로도 쓰인단다. 자, 키키, 손, 손. 키키는 앞발을 내밀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미호기는 그런 키키가 참 귀엽고 예뻤어요. 나도 키키 같은 애완 로봇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작 박사가 키키를 향해 빵 하며 총 쏘는 신용을 하자 키키는 동작을 멈추곤 풀썩 쓰러지며 죽은 척을 했어요. 와, 키키는 정말 똑똑하구나. 아이작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학습을 시킨 덕분이지. 지능형 로봇은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거든. 자세히 들어가면 이런 원리란다. 첫 번째, 센서 카메라로 촬영.
키키에겐 카메라가 눈이지. 두 번째 프로세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해. 카메라에 찍히는 영상을 키키 머릿속의 프로세서가 분석하는 거지. 세 번째 프로세서 주인임을 확인해. 영상 분석을 통해 내가 주인이라고 판단하지. 네 번째 컨트롤러 꼬리를 흔들기로 결정해. 친밀감의 표시로 꼬리를 흔들라고 컨트롤에서 명령을 해. 키키가 꼬리를 흔들게 되는 거지. 알겠니? 우와, 엄청 복잡하네요. 박사님을 알아보는 게 신기해요. 박사님한테만 상냥하고 저한텐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로봇이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이작 박사는 웃으며 말했지요. 그건 바로 소프트웨어 덕분이란다. 센서부터 구동기까지 로봇의 다섯 가지 요소를 동작하게 만드는 게 소프트웨어야.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소프트웨어에 이미 다 설정되어 있단다. 소프트웨어는 로봇에게 생명을 주는 마법의 주문인 셈이야. 마법의 주문이라니 완전 멋져요. 지능형 로봇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다. 맞죠? 아이작 박사는 미역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야, 미역이가 이제 로봇 박사가 다 되었네. 대단하구나. 미역이는 아이작 박사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어요. 그럼 사람이 하는 일을 모두 로봇이 할 날도 멀지 않았네요. 글쎄, 장담할 순 없겠지. 아까도 말했지만 인공지능은 아직 사람 수준에 미치지 못해. 아무리 뛰어난 로봇이라도 사람의 창의력을 따라가지 못하거든. 정해진 범위 안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맡은 작업을 하는 정도지. 그럼 로봇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아이작 박사는 미역이의 질문 공세에 껄껄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 이 녀석 정말 호기심이 많구나. 알았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대답해주마. 자, 그럼 내가 재미있는 녀석을 소개해주지. 화면을 보렴. 아이작 박사가 벽에 붙은 모니터를 켜자 거대한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미역이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죠. 와, 엄마야, 저 괴물은 뭐지? 미역이의 말에 거대한 얼굴이 대답했죠. 괴물이라니, 내가 얼마나 귀여운데. 화면이 점점 선명해지더니 귀여운 여자아이가 나타났어요. 귀엽긴 한데, 박사님, 저 화면 속 꼬마는 누구예요? 우리 연구소 최고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유진이란다.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우리의 기대주지. 튜링 테스트요? 튜링 테스트는 기계의 지능을 판별하는 시험이란다. 인공지능의 목적이 결국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잖니?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야. 방법은 간단해. 유지유와 한번 대답해보렴. 대화해보렴. 미역이는 쭈뼛거리며 유진이의 앞에 섰어요. 자, 우리 튜링 테스트 한번 알아볼까요? 튜링 테스트는 영국의 수학자, 암호학자, 논리학자인 앨런 튜링이 고안을 했어요. 앨런 튜링은 인간이 보기에 인간처럼 보일 것을 인공지능의 기준으로 제시했죠. 인간이 판단할 때 인간이라 느끼면 인간에 준하는 지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튜링 테스트는 사람과 기계가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유진이가 먼저 미역이에게 질문했어요. 너 이름이 미역이지? 몇 살이야? 미역이는 얼떨결에 대답했죠. 전 9살인데요. 어라?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웬 반말?
미역이가 발끈하자 유진이는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난 15살이거든. 어디 누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미역이 넌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그게... 미역이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유진이가 약을 올렸어요. 내가 예뻐서 긴장돼? 그래서 대답 못하겠어? 허허허허. 아니야, 예쁘기는 누가? 꼭 바퀴벌레 똥구멍처럼 생겼어. 발끈한 미역이의 말에 유진이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대답 불가, 오류, 오류. 미역이는 깜짝 놀란 눈을 끔뻑끔뻑 했어요. 왜 이러지? 아이작 박사가 아쉬워하며 화면을 껐어요. 아직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기엔 부족하구나. 미역이 덕분에 중간 테스트를 잘 치렀네. 고맙다. 미역이는 아직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처음엔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를 놀리는 게 꼭 우리 반 얌체 영란이 같았거든요. 미역이가 한숨을 푹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탁자 위에 빨간 버튼이 달린 작은 리모컨이 눈에 띄었어요. 무슨 버튼이지? 미역이는 귀신에 홀린 듯 저도 모르게 리모컨에 다가갔어요. 그러자 아이작 박사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인간과 로봇, 로봇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로봇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로봇이 지켜야 할 원칙을 우리 알아보아요. 아이작 박사가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를 어쩌나. 그건 Z구역 해제 버튼인데. Z구역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로봇을 따로 관리하는 구역이지. 지금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에 걸린 로봇이 있거든. 원래 바퀴벌레 잡는 로봇이었는데 바이러스에 걸린 뒤로 사람을 바퀴벌레로 착각하고 공격하지 뭐냐. 그때 연구실 한쪽 문이 펑 소리와 함께 부셔졌어요. 그러더니 로봇 하나가 저벅저벅 걸어 들어왔어요. G3, 정지하라, 정지! 아이작 박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G3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역이와 아이작 박사를 향해 다가왔어요. 로봇의 눈에서 빨간 불이 번쩍이더니 손에서 기다란 칼이 챙 튀어나왔어요. 바퀴벌레 발견! 제거하라! 미역이는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아이작 박사는 리모컨을 쥐고 로봇에게 소리쳤어요. 거기 멈춰! 멈추지 않으면 널 폭파시키겠다! G3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날카로운 칼날을 채운 채 미역이를 향해 다가왔어요. 바퀴벌레 제거! 삐비비빅! 삑! 안 돼! 안 돼! 이 아이는 바퀴벌레가 아니야. 아, 멈춰! 멈추라니까. 아이작 박사는 결국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고 말았죠. 펑! 요란한 폭발 소리와 함께 G3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미역이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죠. 아이작 박사가 다가와 미역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미역아,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단다. 제가 아까 버튼을 눌러서 그런 거죠? 죄송해요. 미역이가 아이작 박사의 품에서 울먹거리자 아이작 박사는 고개를 저으며 미역이를 다독였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G3는 로봇이 지켜야 할 원칙을 어기려고 해서 폭파된 거란다. 로봇이 지켜야 할 원칙이요? 그게 뭔데요? 로봇을 만들 때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원칙이야. 로봇으로 인해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뜻이지. 저기 로봇이 지켜야 할 원칙을 한번 보렴. 아이작 박사가 가린 곳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로봇 세 가지 원칙.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위험한 상황에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 로봇 원칙 1. 로봇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며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 원칙 2. 원칙 1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원칙 3. 원칙 1과 원칙 2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자, 로봇 세 가지 원칙은 미국의 과학소설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 소설 속에서 제안한 로봇의 행동 원칙이에요. 1950년 발간한 소설 아이로봇에서 세 가지 원칙을 밝히고 이후 로봇과 제국을 쓰면서 원칙 제로를 추가했죠. 아시모프는 로봇이 인류에게 해를 끼칠 것을 걱정해 로봇의 행동에 관한 원칙을 제안했답니다. 연구실 문이 벌컥 열리며 태우가 들어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난리야? 이 연기, 이 먼지. 태우는 투덜거리며 연구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부서진 로봇의 파편들을 하나씩 솜씨 좋게 치워나갔죠. 박사님, 연구실 좀 깨끗하게 쓰세요. 아이작 박사는 멋쩍은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하하, 그럼 대호 네가 할 일이 없었지 않니? 다 널 위해서 연구실을 어지르는 거란다. 물론 제가 청소를 잘하기는 하죠. 미역이는 청소하는 태호를 미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사님, 저는 로봇이 똑똑해지면 좋기만 한 줄 알았어요. 청소처럼 자질구레한 집안일도 알아서 하고 위험한 일도 척척 해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이러스에 걸린 로봇을 보고 나니 무서워요. 차라리 인공지능이 없는 편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이작 박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이제 로봇은 우리 인간과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란다. 인공지능이 발달해 앞으로 더욱더 똑똑한 로봇들이 나오면 인간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하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돼. 아이작 박사는 잠시 말을 끊더니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어요. 그렇기에 로봇 공학자들이 더욱더 노력해야 하지. 로봇이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오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지. 사람들 역시 로봇에게 다 의지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겠지. 로봇은 잘 쓰면 인간에게 아주 유용하지만 잘못 쓰면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해. 미역이는 아이작 박사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호가 연구실 청소를 거의 마쳤을 쯤이었어요. 이번에는 에이프릴이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모두 식사 안 하고 뭐 하세요? 어서 식사하세요. 제가 항상 가득 차려놨답니다. 그러고 보니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박사님, 저 배가 엄청 고파요. 우리 얼른 밥 먹으러 가요. 그래, 나도 배가 고프구나. 미역이가 아이작 박사의 손을 잡고 연구실을 나가려는데 태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청소 끝! 그 순간 태호의 눈에서 빛이 번쩍하더니 연구실 안이 환한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미역이는 까무룩 정신을 잃었답니다. 윙윙윙윙윙. 미역이는 귓가에 울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어? 우리 집 거실이잖아? 어느새 미역이는 거실로 돌아와 있었어요. 태호는? 아이작 박사님은? 에이프릴은? 유진이는? 모두가 꿈처럼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로봇 청소기만이 아까처럼 똑같이 윙윙 청소하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왔어요. 미역아, 엄마 다녀왔다. 로봇 청소기는 별 문제 없었어? 미역이는 멍하니 엄마를 바라보다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엄마, 아까 로봇 청소기가 로봇
거북으로 변신했어. 응? 무슨 소리야? 너 혹시 꿈꿨니? 정말 미역이는 한낮에 꿈을 꾼 걸까요? 아니면? 미지의 세계로 안내하는 탐사 로봇 한번 볼까요? 로봇 중에는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안내하는 로봇들도 있어요. 나노 로봇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크기가 작죠. 나노는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나노 로봇은 군사, 의료,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이는데 특히 의료 분야에서 아주 쓸모가 많아요. 사람의 세포보다 작아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 직접 치료할 수 있거든요. 아직 연구 중인 단계이긴 하지만 로봇이나 내 몸속에 들어가 나쁜 병균을 물리쳐준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사람을 대신해 바닷속을 탐험하는 해저탐사 로봇도 있어요. 사람은 바닷속에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고 깊은 바닷속은 강철이 찌그러질 정도로 수압이 엄청나서 위험해요. 그래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깊은 바닷속을 탐험하며 영상을 찍고 자원을 채집하고 있죠. 지금 보이는 사진은 나노 로봇이에요. 우주는 바다만큼 위험한 곳이에요. 공기도 없고 일교차가 수십에서 수백 배나 되죠. 그래서 로봇 과학자들은 우주 탐사 로봇을 개발했어요. 화성에 있는 수년간 태양 전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충전해 가며 스스로 탐사 활동을 하는 로봇이 있어요. 화성 탐사 로봇 덕에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던 화성의 많은 비밀을 알게 되었죠. 우주 곳곳을 누비는 탐사 로봇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우주의 비밀을 들려줄 거랍니다. 자, 로봇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반드시 로봇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미국의 과학소설가인 아이작 아시모프는 자신의 소설 속에서 로봇이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해 하기 위한 행동 원칙으로 세 가지를 밝혔어요. 미국 과학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 로봇의 세 가지 원칙. 여러분들도 혹시 미래 과학자가 되기를 원하는 친구 있지 않나요? 컴퓨터 공학자, 정말 매력적이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료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정보 검색을 하고 책을 찾아보고 여러분들 걸로 해서 어떻게 스스로 자료를 모으고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답니다. 이 한 권의 책을 여기에 있는 문장으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로봇과 인공지능이죠? 로봇은 어떤 것을 로봇이라고 하는가요? 로봇은 무엇일까요? 로봇은 스스로 일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예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죠. 로봇은 사람이 시키는 일이나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할 수 있답니다. 로봇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로봇은 목적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해요. 자동차 공장에서 볼 수 있는 로봇팔도 있고 의료용으로 개발되는 나노 로봇이나 수술 로봇도 있어요. 바다로 우주로 탐사를 나가는 탐사 로봇,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죠. 사람과 똑같은 로봇도 있나요? 사람과 똑같이 생기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로봇을 안드로이드라고 해요. 안드로이드는 현재 기술로는 만들 수 없어요. 로봇캅처럼 사람의 뇌에 기계로 된 몸을 결합한 사이보그도 아직은 상상 속의 존재예요. 현재는 사람과 같은 신체 구조를 가진 휴머노이드가 많이 개발되고 있답니다. 로봇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로봇에 대한 생각은 아주 옛날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기계 말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달로스도 오늘날의 로봇으로 볼 수 있고 프랑켄슈타인이나 피노키오와 같은 문학 속 인물도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점에서 로봇의 속성을 띠고 있죠.
자, 로봇의 몸체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로봇은 사람의 신체 기관에 대응하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센서, 프로세서, 컨트롤러, 구동기, 그리고 몸체예요. 센서는 감각 기관이고 프로세서는 정보를 해석하는 대뇌와 같죠. 컨트롤러는 각 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손의 역할을 하고 구동기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과 같죠. 마지막으로 몸체는 실제로 움직여서 일을 하는 뼈나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로봇은 어떻게 발전해 왔나요? 초기에 1세대 로봇들은 정해진 일만 반복하는 단순한 자동 기계였어요. 센서를 갖춘 2세대 로봇은 주변 상황을 감지해가며 행동할 줄 알게 되었고, 현재 3세대 로봇은 센서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할 일을 결정하는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죠. 튜링 테스트가 무언가요? 튜링 테스트는 로봇이 가진 인공지능이 얼마나 사람과 비슷한가를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심사위원이 질문을 하고 사람과 로봇이 각각 대답을 하면 심사위원이 어느 쪽이 사람인지 판결해요. 로봇 쪽이 사람이라고 판결한 심사위원이 전체의 30% 이상이면 그 로봇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답니다. 혹시 로봇이 꼭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아이작 아시모프는 로봇이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해 로봇 3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죠. 원칙 1. 로봇은 인간을 해치거나 위험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원칙 2. 원칙 1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한다. 원칙 3. 원칙 1, 2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의 존재를 보호한다. 라고요.